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, 그치? 2년치의 보상. 실질적으로는 더 되지만 데이터 베이스가 없음. 쓰레기고요. 저자본이든 무자본이든 별로일 것 같은. PC방 아케이드 도미 무자본 저자본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. 추추 아일랜드 세트 교환권. 이건 좀 애매한 게, 만약에 내가 부캐가 없다고 치면은 본캐에는 제가 1년치를 사거든요, 보통.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별로 안 좋고, 무자본 저자본 분들은 이제 세트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겠네. 성장의 비약. 이거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은 편이지 않아? 좋다고 볼 수 있겠네. 그래서 경험치가 조금은 올라가니까. 심벌 교환 1000개. 완료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데, 무자본이 보통 1000개 있으면은 심벌업을 많이 하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메이플 포인트 교환 같은 것을 유도해서 현질 유도가 아닌가 싶어요. 어쩔 수 없이 이거 버릴 순 없고 현질 유도인 것 같아, 내가 보기엔. 자석팻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. 자석팻 이게 사실상 맛보기 90일권인데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써본 사람은 없다, 요런 느낌의 아이템이거든요. 그럼 이게 뭐냐, 이것도 캐시 요도 및 현질 요도. 이 타이밍에 슬슬 이제 원더베리가 나오는 거죠. 결과적으로 다 생각이 있는 요도 아닌가 싶어요. 결과적으로 보상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, 실질적으로 미래가 예상되는, 뭐 전체적으로 이런 보상을 보면은 무과금에서 저자본일수록 좋은 보상이라고 그래도 볼 수 있고. 환불 보상 있잖아요. 제 생각으로는 아케인이라든지 앱솔이라든지 이런 좋은 추업들 있잖아요. 차라리 저였으면은 모든 아이템에 추업을 플러스 1단계씩 올려주는 거죠. 모든 아이템에 추업을 플러스 1단계를 다 올리고 보상을 좀 적절하게 따로 줬으면 어땠을까,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아, 맥시멈 스탯 알려드릴까요? 아, 스탯 보는 법을 모르시는구나.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무작위 4개가 붙어요. 200제 같은 경우는 77, 42, 42, 42로 할 수 있죠. 영암불로 이게 맥시멈 추업인데 최대 203 추업까지 가능해요. 그 다음 77, 42, 42 올테 7이 되겠죠? 그러면 올테 7에 161 추업까지 나오죠. 이게 200제 최상위 옵션이에요. 무기 추업이요. 그래도 강한 불보다 영한 불이 낫죠. 근데 이게 딱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해가지고 좀 애매하네. 근데 2추 노릴 바에 1추 노리면서 2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결론이 이제 이번 이벤트는, 보상은 이제 무자본일수록 좋고 고자본일수록 사실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강한 불, 영한 불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맞나 싶긴 하네요. 어쨌든 영상 요쯤에서 마무리 해야겠네요.